들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아 아네 뭔가 뭐 낯익은 모자실 거예요 어, 이미 만드실 분들 많이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 그 간간히 그 분석 영상 요청이 올라와 가지고 한번 오늘 마침 크게 할 것도 없고 해서 이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들고 와 봤거든요 에그 밑장 호흡 같은 걸 딱히 못하고 일단은 그 어, 사진만 이렇게 쭉쭉 해왔기 때문에 어, 저도 이게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진행해 볼건데 일단은 뭐 잘, 어, 분석이 잘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아, 물음, 무음표를해 놨죠. 어, 자, 일단은 그거, 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라피아와 해신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긴 하던데, 이거 재질은 면사예요, 면사. 면 100%. 어, 그거 사이트에서도 확인했고요. 이게, 일단은 자세히 보셨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어, 실이 이렇게 어, 실이 두 올이 이렇게 얇은 실두 올이 이렇게 두 올로 뜬것 같은 느낌으로 음, 갈라져 있는 게딱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접사에서 보면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laughs> 어, 누가 봐도 아 이거 아 그렇구나 실이네 실이 딱 명확하게 보여요 면사 같은 게.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은 면사를 두 올로 한것 같은 듯한 느낌이에요. 어좀 많이 얇은 거세 겹이나 아니면 좀 적당히 두꺼운 거두 겹이나 느낌 같은데 두 겹일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음 코마면 두 겹으로 뜨셨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코반을 두께는 6호 정도 사람의 땀수에 따라서 좀 조절은 해야겠지만 6호 정도 어 해야 될것같구요어 일단은. 면사다 라피안 아니고 근데 취향에 따라 라피를 해도 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서 가장 그거 어, 여기 보이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 여기 FF 패턴이 몇 개가 몇 개인지 알면은 좀더 패턴이 쉽게 아무래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열심히 뒤져보다가 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렇게 아무래도 납작하게 눌린 사진이 있다면 어 그게 가장 좀 정확하겠죠. 여기 보시면 온전한 F가 온전한 F가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여기 살짝 뭐 가려진 녀석이 나와요. 근데 거의 다 나와있죠. 어, 사, 조금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반을 훌쩍 넘어서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접히면서도 살짝 여기 검정색이, 그니까 여기, 여기 살짝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검정색이. 접혀있는 부분에, 요렇게, 어, 살짝 나와있는 거보시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옆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어, 이렇게 접혀 있다 하더라도, 뭐, 살짝 안으로 좀 이렇게 놓으면서 좀더 말려있을 수도 있다, 여지가 있다,를 감안해서, 저는 일단 요 F가,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으니까, 앞뒤로 해서 총1 0 개가 아닐까 어, 싶어요. 그러면은, 그 코수 계산을, 그걸 10개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F 윗부분 여섯 개, 한칸 띄고 일곱,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코. 아, 열 코. 무늬가 하나가 열 코구나. 어. 무늬가 하나가 열 코면은, 그열코 곱하기 열코 하면은 1 0 0 코네요. 그러면은, 자, 어디 보자. 그, 여기서, 요렇게가, 100코를 잡아야겠네요. 100코. 어, 생각했던 것보다 코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 이게, 일단은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가 뭐, 여러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시다시피 이건 정품이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보는 각도에 마다 이렇게 좀 무늬가 좀몇 개, 아홉 개나 뭐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100호 그러면은 코바늘은 코바늘은 늘은 5에서 6호를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이게. 5호 살짝 느슨한 느낌? 음, 5호 살짝 느슨한 느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호 살짝 느슨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어, 로미오 한겹 정도의 두께일려나? 음 이런 사진으로 봤을 땐좀더 두꺼워 보였기는 했는데 어, 로미오 한겹 정도의 두께, 어, 줄리엣 두겹 정도 두께 하면 얼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제가 떠본 건 아니라서 이거는 일단은 예상입니다. 그거 아마 다른 분들, 그러니까 떠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참고만 일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음, 그러면은 이 윗뚜껑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 배꼽까지 도달을 해야 되니까 어, 보면은 이게 자이 위에서 자이 위에서 여기까지. 몇 층이 떠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층이 떠졌네요. 일단은 이렇게 열한 층이 떠졌고, 보시면은 어 이게 긴뜨길까, 한길 긴뜨길까 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이렇게 되는거 보니까 한길긴뜨기 인것 같아요. 쫑쫑하게 해서 기둥이 좀 짧아 보이는 거지 음 한길긴뜨기로 어, 11층. 아무튼 11층이고 그 시작코스 일단은 코늘리은 잠깐 뒤로 하고 시작코스를 한번 보자고요어 이것도 사진이 흐려서 잘 안보겠지만 여기 최대한 보면은 여기 하나 구분이 되는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홉열 열하나 12개 아니면 13개 같거든요 시작 코스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주 희미하게 여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까지 열둘 이것까지 해서 사슬 기둥 포함해서 13개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어쨌든, 시작, 시작 코스가 13코였으니까, 13코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결론적으로는 100코를 맞추면은 일단은, 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칸 정도, 그러니까 11층에서, 여기까지가 11층이니까 어, 한칸 정도는 띄우고 이제 10층까지 적어도 10층까지는 100코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네네 네. 어, 어그 제가 세매 약하기 때문에 머리에 진하게 계산기 뜯으시면서 <laughs> 계산했네요. 어, 시작은 13코로 해가지고 100코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은 코늘림이 지금 보면은 어, 여기까지 한 8층까지 코늘림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 그래서 음자 그럼 첫 층에서 어13 그래서 한 코에 두 개씩 그러니까 두한 코에 두 개씩 해서 한 바퀴 그다음에 하나 둘한 바퀴 둘둘한 바퀴 이렇게 13 코씩 이렇게 한13 코씩 자1 2 3 4 5층까지 이렇게 늘리면 65코가 되는 거죠. 6층까지 어 6층까지 6층까지 늘리면은 78코 그러면은, 78에서 100까지 가려면 22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층까지, 어, 6층까지 보자. 6층, 6층, 여기가 6층. 6층까지 한 다음에 22코가 부족하니까, 22 나누기 2에서, 그 다음에 7, 8층은 11코씩. 7, 7과 8층은 그냥 그거 구분해서 11코씩 코 늘림을 해서 89 그리고 100코로 만들어 준 다음에 3층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해서 90, 11까지 뜨면 딱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3으로 시작해서 13으로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 어디까지나 사진 보고 이제 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13자 1, 2, 3, 4, 5, 6, 7, 8, 9, 10, 11 1 숫자 좀 외울게요 2639, 5265, 78, 2639, 5265, 78, 그리고 89, 그리고 100.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여기가 8층. 이렇게 하면 100호가 나오니까 남은 9, 10, 11층까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하면은 요렇게 어, 이제 백호가 나와서 이제 모자 그거 이거 이 무늬판에 들어갈 요 코스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시다시피 이게 이게 요즘에 유행인가 모르겠는데 뿌라다 모자도 그랬었는데 왔다갔다 로 떴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어 이게 그러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렸던 게 아니고 어 여기 이 콜룸 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이시죠 요거 요거 그니까 그니까 이게 계속 이게 이거는 한길긴뜨기 뒷면이잖아요 이거는 앞면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계속 떴어요 이게 요즘에 그거 코바늘 모자 패턴이 이렇게 왔다갔다 뜨는게 어, 유행인가 봐요 어 그렇게 왔다갔다 떠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11층 때 겉면이 나오도록 지금, 안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0층부터, 그니까, 러 이거, 1층부터 해가지고, 1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뺑, 뺑, 둘려, 요, 이 방향으로 떴다. 그러면 올라가서는 이렇게, 어,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이제, 11층까지 계속, 이,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행해서, 마지막에 11층 부분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겉면이 11층으로 오도록 여기 보시면 딱 보이시죠 이거 한길긴뜨기 뒷면 뒷면 요거는 겉면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짧은 뜨기로 어, 문의를 들어가시면 된다. 어, 문의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그거 제 코코경 그러니까 뜨신 채널에 코코경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 그거 기둥 티 안나게 올리기를 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로 기둥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색 바꿔서 이제 검정색으로 하나 둘셋넷 하고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감싸면서 진행한 것 같네요 실을 그냥 쭉 타고 끌고 가면서 감싸면서 한것 같다 어이 안에 삐, 삐, 삐죽삐죽 조금씩 보이는 거 보니까 실 숨기기가 애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끌, 일일이 이걸 자르면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너덜너덜하지 않은 거 보면은 이거는 실은 그냥 감싸면서 진행했겠네요. 어 아마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다른 분들 거를 보고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감싸면서 진행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어, 뜨시면은 요건 또 쉽게 어, 지, 진행하지 않을까 어, 싶어요. 어, 요렇게 어, 사이사이 에다 이제 검정색은 검정, 베이지 사이에 검정 보이고 검정 사이에 베이지 보이니까 감싸면서 진행했고. 자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끝난 건가? <laughs> 어 여기 그렇게 해서 모자 이게 뭐냐 이거?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층. 어, 글자가 여덟 층이고, 짧은뜨기가. 글, 글씨가 짧은뜨기, 여덟 층에, 이게 여기가 전체가 9층이네요. 9층, 그쵸? 짧은뜨기. 짧은뜨기, 에이, 뭐잘 분이라고 썼어? 짧은뜨기 9층인데, 그, 마지막 한 바퀴는 무늬가 끝난 다음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베이지색으로만 돌려서, 그니까 바탕색으로 돌려서,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다. 여기도 한번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모자챙 부분에 보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 코놀림이, 어, 없네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모자챙의 1층에는 코놀림이 안 보여요.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진행하고, 이 왔다갔다 뜬거 보이시죠 또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쭉또 이렇게 진행 했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왔다갔다 떴다의 책 역시 어 요즘에 그 이태리 쪽에 약간 이런 왔다갔다 붐이 일었나 그리고 챙의 2층 까지는 코늘림이 일단 지금 현지요 사진 가지고는 안보이는 듯해요 그죠 코늘림이 없는 어 요거 애매한데 어 요거 애매하게 한코 있는 것 같은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어, 이게 뒤쪽 코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결 지어 보면 하나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되고 아 뒤... 어, 뒤쪽 뒤쪽 코는 2층에선 코 늘림이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근데 이렇게 한코한 한 코까지는 좀 애... 너무 애매하니까 어, 냅둡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까지는안 보이는데 자 모자의 1, 2, 3 층부터는 약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시면은 여기 확실하게 코늘림 그러니까 V 자가 여기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V 자가 보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다면 여기 V 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쪽으로 돌아오는 코는 이게 코늘림이 없어요. 또또 또 없이 쭉 아, 그러니까 안뜨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되다로는 쪽, 그러니까 안쪽 면이 보이니까. 그리고 겉면이 보이는 겉뜨기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서또 하나 한 다음에 코늘림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하고, 코늘림. 잠사, 5, 6, 7하고 코늘림. 여기서는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좀, 챙이 좀잘 보이니까. 챙은 일단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층. 한길긴뜨기 1, 2, 3, 4, 5, 6층하고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떴네요. 그리고 어, 일단은 육안으로 여기 1층에서는 어, 코늘림이 안 보이고 2층은 아, 여기 애매하게 사진이 흐려서 모르겠는데 여기 얼핏 하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코늘림 있다. 어, 코늘림 있긴 있어요. 코늘림, 여기 2층에 몇 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3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확실하게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1, 2, 3, 4, 5, 6. 1, 2, 3, 4, 5, 6 했으면은, 여기 코늘림. 1, 2, 3, 4, 5, 6. 어, 여긴 확실히 3층은 6개고 코늘림으로 쭉 돌아갔네요. 육안에 확인되는 데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4층은 또 없는 것 같고, 5층은 여기 코늘림 있고, 1, 2, 3, 4, 5, 6, 7, 코늘림, 1, 2, 3, 4, 5, 6, 7. 이거 코늘림 같죠? 어 1, 2, 3, 4, 5, 6, 7 하고, 여긴 확실히 또 V자 코늘림. 어 여기는 확실하게, 어,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1234567 하고 여기는 확실히 모여있고 1234567아 여기 애매,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코늘림인 어, 것 같아요 어이 정도면 은 그냥 패턴화 돼 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안뜨기 부분은 뒤돌아가는 부분 12345678910 11 12 13 코늘림이 없어 보인다 어 일단은 여기 코가 잘 보이는 부분까지만 보면 여긴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없어 그리고 짧은뜨기 도 짧은뜨기 에선 코늘림 일단 보이지도 않고 보통 이런 데서 마무리 짓기 때문에 안하니까 이것도 없다고 치고 그러면 얼추 나온 거네 나온거네? 어? 잠깐만 이거 사진 가지고 얼추 다 나온건가? 잠깐만요 그러면은 마저 그려 봅시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몇 층이라고 했죠? 1, 2, 3, 4, 5, 6층 하고, 하고, 저거. 1, 2, 3, 4, 5, 6층 하고, 마지막 7층은 짧은뜨기. 모자챙에, 1층은 코눌림 없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거는 겉, 겉. 그러니까, 겉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모자층의 1층은 없고, 겉이다. 그리고 2층은, 살짝 애매하다. 일단 아니고. 그리고 3층은, 3층 어디 갔어? 3층. 3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하고 코늘림. 한 바퀴, 인듯해요. 어, 3층은, 3층은, 여섯, 개, 하, 아, 자, 이걸 뭐라고, 뭐라고 간단하게 그을까 6개하고 코늘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거시고 4층, 4층은 계속 거단 거단 번갈아 가니까 더 이상 이건 안적도록 할게요. 4층도 없다. 5층은 7개하고 코늘림, 그리고 6층 없다. 그리고, 7층 없다. 근데 7층은 짧은 뜨기. 마지막 층은 짧은. 어, 그러면 일단은 샌디 모자 완성. <laughs> 예. 어, 이렇게 되면 어, 뭐야, 이거 완성된 된것 같은데? 어, 이렇게 완성까지 뭐 이렇게 다, 다 나올 그건 아니요.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여기 아까 전에 어디 갔어 2층 2층에 물음표 했던거 한번 분석해 보자고 물음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어 내피셜을 굴려 가지고 한번 그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피셜을 굴려서 어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일단 여기서 1 아이고 씨 요게 3층에서 코늘림이 1 2 3 4 5 6 그니까 러1 2 3 4 5 6 하고 코늘림 이잖아요 어, 123456하고 코 늘림. 그러면 이거는, 모자 밑단은 이건 1 0 0코예요 그, 어! 마이 미시 테이크. 아, 여기서 중요한 거 놓쳤다. 여기 코 늘림이 있네. 아, 짧은뜨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 코 늘림이 있네요. 아, 이걸 놓쳤었네, 제가. 어, 큰 사진에 나오나? 아, 그러네, 여기. 어, 요, 요게 있어요, 요게. 어, 요게 있다. 그럼 코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열코가 늘어나니까 110코가 되네요. 어, 이거는 그냥, 그냥 넘겼었더니, 그냥 뭐, 그냥 별거 없겠지 하고 넘겼었는데, 이런 함정이 있었네? 그럼 보자. 요 아래쪽에 코를 세봐야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 11코 맞아. 어, 아, 요, 이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거 놓쳤으면은 이게 다 엉킬 뻔 했네. 자, 그러면 요게, 어디 갔어? 여기서, 여기서는 9층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8층, 그리고 9층은, 그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이거 무늬 사이사이마다 코 늘리는 거죠? 무늬 사이사이마다. 무늬 사이사이마 이건 이렇게 대충 표현해 볼게요. F가 이렇게 생겼었나? 어. 요렇게 쓰면 여기마다 코 늘림. 요렇게. 아시겠죠? 무슨, 이 정도면 뭐 이해 되죠? 어 요렇게 f f 가 요렇게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어, 여기 있는데 요 사이 사이마다 요 무늬 사이마다 이렇게 코 늘림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짧은뜨기 마지막 층에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00코였지만 여기서는 110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코 수를 셀 필요는 없는 게9 코하고 코 늘림이 결과적으로는 되는 건데 어, 이게 무늬가 딱 떨어지니까, 이, 여기, F와 F, 그니까 F 무늬 한, 한 세트 사이 마다 한 코씩 늘려주는 거니까, 여기, 요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늬가 10개니까 10코를 늘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는 110코가, 이 아랫단 모자에, 그거 뭐지, 무늬 아랫단에 와서는 110코가 된다. 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2층에 물음표 이거 물음표를 한번 다시 한번 어, 이쪽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해 볼게요 어,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은 이게 좀 왔다갔다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아 죄송해 이해해주세요 생방송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고 그러니까 여섯 하고 코늘림 이기 때문에 일곱 코잖아요 일곱 코인데, 그 일곱 코인데, 이거 패턴이 저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피셜을 굴려보자면, 이게 2층에 뭔가 코 늘림이 살짝살짝 살짝 보여요. 뒷면이라가지고 무늬가 확실치 않은데 뭔가 살짝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네피셜을 굴려보자면, 어, 그 일곱 개하고 코 늘림이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몇 코의 코 늘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이 110코니까, 어, 그러니까 나누기 나누기 7 그러니까 6하고 코늘림이니까 자 그러면은 어어자 이건 제가 내피셜 을 내피셜을 굴려서 어 110코 그러니까 이게 110코잖아요 아래가 110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3층에서 코늘림이 123456 하고 코늘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코라는 거죠 근데 110코 나누기 7 하면은 110코 나누기 7 하면은, 어, 11.5, 아니, 15.7. 아, 자, 15.7, 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7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110코보다 많아야 되니까, 음, 15. 그러니까 16으로 잡아보자. 그럼 16 곱하기 7을 하면은, 어, 112코. 그러니까, 112코, 여기서 두 코만 많으면은, 어디 보자. 두 코만 많아도 이제 7로 딱 나눠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코만 많아도 이거 왜안 나와? 어, 2코만 많아도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음자 112코 이게 112코일 수도 있고 사실 여기서 플러스 7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0 몇코냐 그러면 9코 119 이게 챙이 벌어짐이, 이게 앵글이 좀 많이 벌어져기도 해서, 근데 아래 코에서 늘린 걸로 이게 커버가 될것 같기도 해서, 어, 이게, 아홉 코나 늘렸을 것 같지는 않고, 이건, 그니까, 러 제가 그냥, 그냥 예상하는 거라서, 어, 예상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아홉 코나 늘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어, 112 코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어, 그러면 이게, 1층에서는, 1층에서는, 챙에, 그니까 러 여기가, 110코에서 시작해서, 그니까 러 여기까지는 110코고, 2층 올라가면서, 여기 물음표 있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시작함, 그니까, 절반 정도 뜨고, 한코 늘리고, 마지막에 되돌아오면서, 시작 기둥 있는 자리에다 한코 늘려가지고, 이렇게, 어, 늘려주면, 110, 이 코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쵸 그럼 여기가 112 코가 됩니다 2층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이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3층 3층부터 이제 코늘림 이잖아요 6 코가 코늘림 6 코가 코늘림 6 코가 코늘림 여 코늘님 자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모자 챙의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좀더 벌어졌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 모자 챙이 조금 더 벌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덜 벌어졌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귀찮아도 어, 2층까지 풀고 그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110코에서 그러니까 9코를 늘려서 어, 119코로 맞춰주고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112코 어쩌면은 어쩌면은 119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메모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어, 자 그럼 이제 다 됐다. 어, 그러면 이제 패턴이 딱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3층에서 이렇게 6 코하고 코늘림 해주고 4층에서는 그냥 코늘림 없이 지나고 5층에서는 또 다시 이제 1, 2, 3, 4, 5, 6, 7, 7하고 코 늘림 해주고, 그리고 6층에서는 이제 코 늘림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길긴뜨기 끝나고, 마지막 7층은 그냥 짧은뜨기. 어, 짧은뜨기로 이렇게, 어,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서 쭉 한,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자 완성. 예 아, 그리고 이제, 자, 보시면은 요게 이게 앞면이죠. 그러니까 모자의 1층부터 챙이 이렇게 해서 앞면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가 발견색으로 할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가 2층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3층에서는 다시 1로 가고 4층에서는 다시 1로 가고 5층에서 1로 갑니다. 그죠? 6층에서 마지막 한길긴뜨기죠 이렇게 거꾸로 안뜨기고 7층 짧은뜨기 때 다시 바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모자챙까지 완성해 가지고 이제 모자가 어, 어, 펜디 모델과 떠졌네요 어, 일단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은 샘플을 뜨면서 한게 아니고 그냥 사진만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어, 뭐 어느정도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음이 어, 정도면 꽤꽤 꽤, 어. 꽤 상세하지 않나 싶어요 그쵸? 어,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직접 뜨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에, 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뭐뭐 뭐 이렇게 이 모자를 많이 뜨셨던 것 같긴 한데 어, 만약에 영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 분석을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어, 딴 분들이 뜬걸또 이제 참고해 가지고 또 이제 뜨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모자 게이지 부분을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은제 어, 생각에는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여기 좀 귀찮더라도 한번 어, 제가 봤을 때는 코바늘은 5나 6호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바늘은 5나 6호로 해가지고 좀 로미오 보다 살짝 두꺼운 실 정도나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100호를 잡아서 그러니까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면 적당히 몇 코를 잡아서 계산해 보시던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둘레에 맞추려면은 이렇게 음. 그 머리 둘레에 아 이거 100코를 다 잡아서 하려면은 그러니까 100코를 잡아 가지고 몇코떠본 다음에 머리의 둘레 이게 딱 돌려 보면은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100코를 다 잡으려면 게이지 내기가 좀 너무 힘들 수 있으니 어 아니면은 머리 둘레를 좀 여유 있게 재고 그러니까 꽉 끼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둘레를 쟀는데 대략 뭐 55cm다. 어 치면은 음. 55cm. 그냥 모, 머리 모자 둘레가 55cm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나누기 10 하면은 5.5cm죠? 어 5.5cm. 그러면은 어 열코열코를 10코. 이게 100코니까 그쵸? 100코를 떴는데 5.5cm가 나오는 정도 로 잡아보면 될것 같네요 음 그러네 어 대략 아 10코 1코 정도를 떴는데 대략 뭐 5에서 6cm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 하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네 더 이상은 모르겠다 이제 이제 손, 손 털고 이제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지고 복구할 시간이에요. 채또신 책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로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으로 한번 찾아 뵙고요. 한번 해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에 좀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해 볼게요. 뭐 이게 후속편을 제가 또 찍게 될런지 보충 수업을 찍게 될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한번 해 보시고 근데 아,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어, 댓글에 달아주시고, 혹시나 또 다른 것들도, 뭐, 이런 것도 분석, 뭐, 다른 작품 분석, 원라는게 있으시면 한번 댓글에 남겨보시면 좀 많이 올라오는 작품을 한번 참고해가지고 또 다음 편을 또 제작해보던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토 나오는 분석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 채널은 또 이제 운영이 되니까 또 멤버십 가입 등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뜻인 친구들 안녕.